공포라디오 선무인 정말 유명한 흉가 중 하나인 경산 안경공장. 저 역시 그 근처 대학교에서 자취를 했던 자취생이라 선배들로부터 정말 많은 안경공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만 할게요. 그날도 선배들은 술을 마시고 객기를 부려 안경공장에 가기로 하셨대요. 여지껏 다녀와도 잠만 잘 잤고 딱히 이상한 일이라곤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 어찌 보면 안경공장에 가는 건 선배들이 부릴 수 있는 객기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죠. 운전을 맡은 선배는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고 뒷자리에 3명 그리고 보조석에 1명 총 5명의 선배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술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선배 5명은 새벽 3시쯤 안경공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. 가면서 오늘은 꼭 귀신 한번 보자, 그놈의 귀신 보면 헤드락을 걸어버린다는 등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오그랄 정도로 유치한 객기를 부리며 시끌벅적하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안경공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여자를 보게 되었대요. 그 여자는 아이보리색 비슷한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하늘하늘하고 여린 게 정말 예뻤다고 합니다. 물론 앞모습 말고 뒷모습만요. 선배들은 자리만 있으면 태워줄 텐데 너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둥 또다시 술자리에서 안주거리 씹는 것 마냥 한동안 그 여자 얘기로 열을 올리고 있었고 어느덧 차는 안경공장으로 가는 길 중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에 끝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선배들은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고요. 그날따라 술을 먹지 않은 그 운전한 선배는 썩 내키지가 않더래요. 그동안 무수히 갔던 곳이지만 왠지 그날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나? 아무튼 그래서 좀 뒤처진 채 조용히 안경공장으로 갔는데 뭐 여느 때와 똑같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공장과 보고만 있어도 한기가 치솟는 코발트 광선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 30분을 그곳에서 뻘짓을 하던 선배들은 다시 집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더 하기로 결론을 지었고 차가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고 하네요. 그런데 차에 도착해서 보니 제일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선배 하나가 안 보이더래요. 그래서 선배들은 그 선배가 술을 많이 마셔 어디선가 노상방뇨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고.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선배는 오지 않았고 조금씩 불안해진 선배들은 그 선배를 찾기 위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. 하지만 공장에서도 그 선배를 찾지 못한 선배들은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로 선배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남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감을 잡지 못한 채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졌던 선배가 검은색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고 해요. 반가운 마음에 선배들이 어디 갔다 온 거냐고 화를 내자 선배는 씩 웃으면서 좋은데 다녀왔다 라고 했대요.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진 선배들이 장난치냐고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다그치자 그 선배는 여전히 웃으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답니다. 선배는 친구들과 함께 차로 이동하려던 중 공장 1층에서 아까 전에 봤던 그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. 창문에 서서 마치 선배를 부르듯이 가만히 있는 모습에 처음엔 무서움이 들었지만 자꾸 보다 보니 왠지 모르게 가봐야 되겠더래요.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지만 이미 친구들은 저만치 내려간 상태였고 늘 남자는 가오다 라고 외치던 선배였던 터라 주저없이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공장 안에서 그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눴고 그 여자는 공장 및 마을에 있는 슈퍼집 딸로
올해 22살이 된 미연이란 이름을 가진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여자는 목소리도 곱고 향기도 좋아 선배가 정말 나쁜 마음 먹었으면 무슨 일을 저지르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선배는 왜 이런 시간에 여기 혼자 있냐, 안 무섭냐 등의 질문을 했고, 여자는 동네라서 하나도 안 무섭다고 자주 산책 온다면서 웃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여자는 선배에게 자신의 집을 가르쳐 줄 테니 같이 가자며 이끌었고, 여자가 이끄는 대로 선배는 산 밑에 동네 슈퍼에 가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산 뒤 계산까지 하고 그 여자와 다음에 또 보자며 기분 좋게 헤어졌다고 선배들에게 말해주고, 그리고 자신이 사온 걸 꺼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. 선배들은 어이가 없더래요. 그 선배 하나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던 시간도 아깝고 방전된 배터리도 아깝고, 그래서 그 선배에게 거짓말이면 넌 죽는다면서 차 시동을 걸고 아랫마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선배 말대로 선배가 지시하는 쪽으로 가보자 여자는 슈퍼를 한 것처럼 보이는 폐가가 하나 있더래요. 그 모습에 선배는 하얗게 질려서, 이게 아닌데, 이거 아니다 라며 덜덜 떨었고, 그걸 지켜본 선배들은 술이 다 깨버릴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. 다음날 해가 뜨고 다시 공장을 찾은 선배들은 평범히 열려있는 슈퍼를 발견했고,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이것저것 구매한 뒤 지나가는 말로 어젯밤 선배가 들었던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슈퍼 주인의 안색이 정말 불쾌하게 변하면서, 그런 건 어디서 주워들었냐고,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하라고, 비싼 등록금 받아서 뭐하러 다니냐고 화를 내며 쫓았다고 합니다. 그런 주인의 태도에 어이도 없고 기분도 상한 선배들은 그 선배에게 핀잔을 주고 다시는 공장에 오지 말자고 하며 떨떠름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해요. 어찌어찌해서 선배가 주워 들어온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로 그 슈퍼는 존재했었고 그 딸 역시 존재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경산 공장을 알고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 아닌 관광객으로부터 그 딸은 몹쓸 짓을 당했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여자는 경산 공장 1층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다고 하네요. 선배들이 겪었던 이야기는 어쩌면 코발트 광산에 숨겨진 아픈 일들이 안경 공장의 흉흉한 소문에 가려져 자꾸만 찾아오는 철없는 관광객 아닌 관광객들을 저지하기 위한 누군가의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해주던 선배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공포에 절여 있었고 정말 리얼한 표정이었습니다.